우리 디에고 역시 예, 차량에 앉아서 시원하게 냉방 장치를 잘 하고 있죠. 아, 지금 자동차 신호 대기 중에 예, 이 삼복도에 열심히 또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 예. 자, 그리고 저 앞에 지금 제가 모셔야겠다는 대전차 경기장의 모습이 뭔가 지금 많은 장치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 빨간불에서 파란불 바뀌면 한번 소나무가 로마의 상징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앞에 고대 건축물이 보이는 곳은 내려서 저는 지금 이 이해가 굉장히 많이 안 되네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전체가 기원전 그리고 시저가 더 넓힌 곳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이 대전차 경기장의 이 흔적 그대로가 문화유산인 것, 세상 사람들 또 로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터전인데, 지금 여러분 팬데믹이 끝난 상태가 아니죠.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금 여러분 조명시설과 관객시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로마 시장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이런 것이야말로 저는 우민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당대 고대 로마인들의 바로 시민들의 정신을 무지하게 만들었었던 그 시대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무대 시설 만들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바로 이제 조나가 이제 거의 비앙코 지역으로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안전해도 지금 예 완전히 전 세계가 이 병에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런 시설을 마련하고 있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터전 그 자체가 역사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사두전차 그 뒤에 예,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페라리의 다섯 가지 색깔은 당대 기수들이 입었었던 말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서서 채찍과 함께 달리는 이 레이스 경기를 할 때 색깔로 구분을 했었던 것으로 전하죠. 그래서 홀수를 좋아했었던 로마인들이 이 완벽하게 한 바퀴 도는데 길이만 해도 여러분 이 긴 길이만 해도 약 600m입니다. 폭으로 약 200m 이상에 해당하는 이 폭을 한 바퀴 완전히 도는데 특히 홀수를 좋아했죠. 그래서 다섯 바퀴냐 일곱 바퀴냐 영화 유다 배너를 통해서 너무나도 리얼하게 로마의 스토리를 영상으로 오늘날 걸작에 해당하는 그 흔적 장소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곳이고요. 건너편에 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언덕도 역시 로마의 일곱 개 언덕의 하나입니다. 마주하는 우리가 있는 이 아벤티노 언덕과 이 사이의 평지를 이용해서 경기장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시르쿠스 마시무스, 오늘날 시르코 마스, 시르골라레 돌다라는 것도 되죠. 예.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곳은 아벤티노 언덕에서 바라다보는 대전차 경기장의 이 경사진 언덕의 이 부분은 계단이 만들어져서 당대의 관객에 앉는 좌석으로 사용했죠. 저 끝자락에 펄럭이는 UN 산하 세계 식량 농업 기구의 건축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UN 깃발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대고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저곳에서 살짝 눈을 돌리면은 머리를 숙인 채 열심히 골몰에 임하고 있는 인물, 이탈리아의 통일 주역의 또 다른 인물이 되죠. 주세페 마치니라고 하는 인물의 동상도 바로 이 아벤티노 언덕의 자랑입니다.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커피 한잔 마셔도 되죠, 여러분? 너무너무 더워요. 지금 여러분 후덥지근 정도가 아니야. 관티 그라디 차지. 그래. 어찌 안요 관티 그라디. 그라디 그라디. 그래. 따로 로마. 30도인데 체감 온도는 보통 한 32, 3도, 3, 4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엄청 그 자기의 모습이 여기에 담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랑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벨로 벨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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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쁘다. 이쁘다. 어, 멜리시모라고 하죠. 베니시모. 예, 베비. 이렇게 루체 말해 디. 루체, 아이 카피토. 사 지라, 아쿠라. 커피 한잔 마시고, 어, 콜로세오 외곽에서 한 바퀴 돌고, 또 시간 되면은,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예, 이 카페 프레이도라고 해가지고, 아주 커피를 차갑게 한 거고, 저는 거기에 설탕이 들어가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커피에다가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달라 그랬어요. 설탕 들어가 있는 거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귀가 지금 완전히 쫙 빠져가는 그런, 그 혈압이 지금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운이 쫙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브랜디 아무래도 우리가 못 들리니까 사타 프레스카 프레스카 페르파 브레센 프레모 시원한 물 한 병 사고 예. 잠시 후 여러분 어. 또 콜로세오 외곽에서 또 뵙도록 해요. 노노메 이렇게 알뜻하냐? 여러분, 여러분, 미애냐 그래? 여러분, 화장실이 이빠의 화장실이 여러분 지금 제 키만 해요. 제가 2m 50분이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분이 못 들어가 여러분. 지금 우리 아무래 아무래 미애니과 또 미애니과 그래. 빼리고 빼리고 할 것도 세련자. 이 주인. 주인장하고 저하고 여러분 주인장도 힘들어요 이게 지금. 빠이 바이바이 베니시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잘 안 보여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분명히 있는데, 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 식량 농업기구 이 파워에서 행사가 있나 봐요, 여러분. 자, 전차 레일 위로 우리가 향합니다. 이 엔네치치의 차량은, 어, 웬만한 길은 다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전차가, 아, 다니는 길인데 우리 디에고가 지금 이쪽으로 어,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자, 이 위에서 바라보는 이 콜로세오의 외관이 아,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잊고 있었던 장소를 디에고가 이쪽으로 가면 훨씬 잘 보이는데 라고 해서 예, 역시 터전을 어, 놓지 않고 있었던 로마 총각 디에고의 말이 맞겠네요. 자, 콜로세 완전히 벗겨진 모습의 상태입니다. 자, 벽돌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대리석이 있는 곳. 한 바퀴 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바퀴 차량을 이용해서 어, 전체 둘레 527m. 자, 우측에도 지금 잘려나간 부분을 벽돌로 에워싼 모습을 또 만나게 되죠. 팬데믹 전에도 항상 이 콜로세오의 안전을 위해서 어, 경찰이나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더 어, 삼엄한 것 같아요. 자, 콜로세오의 예, 완벽한 모습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여러분 저 반대쪽이에요. 지금 이곳은 양쪽으로 잘려나간 부분과 로마의 또 상징이기도 하죠. 개선문입니다. 자, 이 콜로세오는 네로 황제의 언덕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동네에 가장 상태가 안 좋았었던 곳이기도 했었어요. 고대 기원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변에 산이 많이 있으니까는 한겨울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이런 우기 때 이 주변은 완전히 늪이나 이런 부분으로 변했었던 곳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콜로세오가 들어서게 되는 것은 정면에 보이시는 개선문의 주인공 티투스 황제 때문이죠. 이 티투스 황제가 이집트에 정복하고 나서 자 이곳에 로마의 이 승리의 기쁨을 바로 이 경축하기 위해서 서기 72년에 이 움지이고 예, 늪지였었던 바로 이곳에 서서히 공사를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세 겹으로 둘러싸였다고 하는 콜로세오의 이 외관의 모습을 완전히 지금 파악할 수가 있죠. 맨 왼쪽이 지금 남은 부분이고요. 또 벽돌로서 복원공사를 마친 거죠. 중간에 가운데에도 역시 잘려나갔고요. 세 번째 가운데에 원의 모습이 남겨진 모습을 이렇게 복원을 해서 현재 오늘날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우리가 콜로세오 이탈리아식 표기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더 가보도록 하죠. 자, 고대 로마인들의 이 위대함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검은 돌, 예, 로마인들이 깔아놓은 길입니다. 이런 돌이 없었다면 전쟁의 승리도 있을 수가 없죠. 군대가 전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모래나 흙으로 메꿔가지고 배수를 또 도왔고요. 말발굽이 진흙이나 모래톱에 달림을 방해하는 것들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런 길들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약 8만 킬로 이상이 이들의 정복지까지 깔렸다는 것. 이런 길이 결국은 로마의 전쟁의 승리와 함께 노예들을 동원해서 약 8년 동안의 공사를 통한 완벽한 건축물이 완성이 됐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깃발을 든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습니까? 저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자, 5만 명에서 7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라고 역사는 전하죠. 서기 64년,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예, 네로 황제 언덕에서 내려다 봤을 때 네로 황제는 이 음지였었던 것을 일부를 정리를 해서 바로 그의 인공호수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 인공호수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자료에 보여지죠. 자, 그리고 이 완벽한 로마, 깨끗한 로마를 만들겠다라는 그의 일념은 예, 로마를 이 주변에 빈민과 음지였었던 이곳에 서기 64년에 불을 지름으로써 화재를 일으키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된 역사의 거대한 사건이었죠. 자, 그 인공호수가 있는 곳 옆에다가 네로 황제는 뒤에 보시는 이 콜로세오의 높이하고 비교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콜로세오는 그 뒤에 건물이고 예, 네로 황제는 인공호수 옆에다가 가장 화려하게 자, 여기 보시면은 가장 화려하게 예, 인공호수 옆에다가 그의 모습이 비춰질 정도로
약 35m. 지금 보시면 35m 표시가 나죠. 그의 황금에 화려한 신격화 시키면서 장식을 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대단한 이런 의미가 바로 라틴어로 콜로수스라고 얘기하죠. 이탈리아식 표기 콜로세오. 자, 그의 죽음 이후에 펼쳐진 아까 티투스 황제의 전쟁의 승리, 예, 약 그 경기가 있었을 때 약 8년 동안 공사를 최대한 빨리 단행해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처음으로 경기 시작했을 때 이 날짜가 약 100일로 전합니다. 100일. 예. 조카레 조끼 100일. 예. 100일 동안의 경기가 펼쳐지면서 높이 52m. 예.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콜로세의 모습이 8년의 공사를 단행해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80년대, 72년에 시작한 공사가 80년대는 공사가 완성되게 되는 거죠. 100일 동안의 기념축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을 경기나 유흥에 혼미하게 만드는 우민정책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 당시에 콜로세오 주변에 81년, 96년 시대 때 바로 그 모습을 유출을 해서 그 뒤에 많은 신전과 공공의 장소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당대의 그 검투사들을 배양했었던 루두스 마누스라고 하는 곳, 또는 오늘날의 병원 시설에 해당하는 사니아리움 오스페달레라고 하는 바로 이런 치료시설까지 마련해 놓았던 바로 주변에 콜로세 주변의 모습을 81년에서 96년까지 암피테아트로, 경기장입니다. 극장이 아닌 경기장을 저희가 암피테아트로라고 알려드렸던 바로 역사의 이 자료물을 보시면서 이해가 용이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기 121년, 141년, 예, 흔적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서기 315년에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이, 이제는 아까는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로마의 화제를 일으켰지만은 이제는 기독교를 인정과 함께 유일한 종교로서 자리 잡으면서 312년에 예, 그 로마의 다리가 하나 있어요. 폰테 밀교라고 하는 다리. 이 다리에서 그의 정적을 무찌르면서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문제가 심각한 반역에 의해 이 자리가 보이는 마센치오라고 하는 그 인물과 함께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다리가 바로 서기 312년에 일어난 그 폰테 밀비오라고 하는 다리예요. 그 다리에서 승리도 승리이지만은 바로 뭐예요? 네, 이제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바로 인정.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이 평가는 지금날 오늘날도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뒤에 펼쳐지는 콜로세오의 여러 번에 걸친 지진도 일어났고요. 여기 있는 건축물을 띄어서 다른 건축물로 옮기기도 했고요. 왜? 여기 있는 이 대리석은 탄탄하죠. 잘 잘려 있죠. 성당을 짓기도 하고 궁전을 쓰는 데도 사용도 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이미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까 보셨던 외원의 잘려나간 부분까지 이게 보이게 되죠. 1924년, 1932년에는 이 콜로세오 주변에 황제들의 가도라고 하는 길이 바로 무솔리니에 의해서 다시 재단행이 됩니다. 흔적들을 많이 다시 찾기도 하고 길을 넓히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의 가도가 1924년, 1932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의 근대화의
획을 이루는 그 시대가 바로 대략 1940년, 1950년 이때가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지하철 공사를 단행하게 됩니다. 콜로세오의 밑에 보시면은 지하에 지금 발굴 현장이나 공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면서 첫 번째 지하철 공사가 단행이 됩니다. 1955년입니다. 1902년 뒤에 예, 이 두 분 너무나 유명하죠.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의 바칸체 노마네라고 하는 로마의 휠. 그리고 현재 1986년부터 80년대부터 현재 오늘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주변은 지하철 시선의 공사가 지금 단행되는 바로 모습이기도 하답니다. 여러분 지금 그룹들이 깃발과 함께 이동하는 이 학생 그룹들 보면은 지금 보니까는 대부분이 동유럽 국가에서 오는 그 그룹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학생들이 예 어쨌든 아주 즐거운 예 소식이죠. 완전히 다른 모습의 완벽한 콜로세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메로 향제 언덕이라고 전하는 언덕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다리에 앉아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세계적인 모델들도 이곳에 와서 화보 사진으로 많이 또 찍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서 바라다보는 콜로세오의 모습하고 또 이 언덕에서 바라다보는 콜로세오와 콘스탄틴 대제의 개선문까지 모습이 완전히 달리하죠. 콜로세오의 입장을 위해서는 그냥 와서 표만 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미 예약을 다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약과 동시에 뭐를 하냐면은 시간을 또 배정을 받아요. 한 번에 몇 명 이하 이상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의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예약을 하더라도 시간은 뒤로 밀려나는 거죠. 또 정확히 시간대에 맞춰서 또 그렇다고 또 그냥 패스가 아니에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스캔으로 몸과 소지품 검사까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들어가게 되는 그냥 예약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약비를 또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콜로세오 우리 여기서 현지에서 저희 일하는 가이드들은 콜로세오 들어가는 게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거가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시간대에 딱 맞춰서 예 저 앞에 계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철저하게 점검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축물은 콜로세오의 복원을 마친 벽돌로 된 부분은 예, 복원한 부분이고요. 여태 보여드린 저 반대쪽은 완벽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신 거죠. 자, 80개 아치를 통해서, 예, 입구 출구를 담당했다고 전하고요. 지금 이 가장 중요한 바닥에, 예, 하얀 라인으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이 세 번째 외벽의 하단 부분을 연결해서 내려다보면, 원래 건축물이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표식으로 남겨놓는 거죠. 자, 지진도 있었고요. 또 여기 있는 건물도 뛰어갔고요. 또 전쟁터에서 가져온 화려한 전리품들, 장신구를 박았었던 이런 구멍만 남아있네요.
그래서 여러 형태로 이름을 부르고 있죠. 콜로세움, 콜로세오, 암피테아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전 관광이 콜로세오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이 앞에 보시는 티투스 황제의 기념 개선문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가서 로마 공회장을 보고 다시 나와서 콜로세오 안에 들어가서 콜로세오 관람하고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는 개선문까지 다 보면 이미 오전은 빳듯하게 그냥 가버립니다. 아, 로마는 절대 하루아침에 다 볼 수가 없어요. 에코 디에고 시 모르토. 시아모 아무리 다행인 것이 내일 당장 제가 떠나는데 시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횟수로 이렇게 보니까는 오늘 차라도 빌려 타고 찍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찍어야지 꼭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시내 나가서 이렇게 찍고 왔는데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로마 댁의 그 뭐라 그럴까요? 로마 댁으로 다시 되돌아온 그 원래 모습대로.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이거 촬영하면서 설명하면서 이러다 보니까는 그 옛날에 그 제가 했었던 일들을 뭐 옛날이라고 하지만은 너무나 근데 멀리 느껴져요. 이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나가서 로마의 그 설명과 함께 이렇게 쭉 돌다 보니까는 그 느낌이 여러분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기분도 참 좋고 느끼는 것도 참 많았었고 빨리 일하고 싶다는 마음. 이거 알람 설정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는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막 300회 넘어서 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로마댁이 새로운 장소, 새로운 스토리 이렇게 만드는 로마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감사하고요.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댁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